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탈원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운 좋게 바뀌어가는 것, 뭔가 반전되어가는 것들에 대한 흐름을 알아봅니다. 자, 운 좋게 흘러갈 일들이 뭐가 있을지 이 네 장의 그림 중에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고요. 또 차분하게 고르시도록 제가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번호를 공개할게요. 네, 여러분 고르셨나요?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이 주역에서 보면은 35번 괴라 그래가지고 화, 지, 진이다. 그럼 화는 이 태양을 의미하고 진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역의 카드 괴상처럼 여러분도 운이 좋게 바뀌는 일들을 한번 알아봅니다. 지살이네요. 장생입니다. 자, 지살은 역마살과는 다르게 뭔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풀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좌해주는 친구와 같이 어디를 떠나갑니다. 공부하러 가든 그것이 어떤 내가 공직을 맡아서 가는 길 그렇게 보이는데요. 해가 탁 비추고 있습니다. 장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12운성 아시죠? 장생.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좋겠죠. 어떤 거든지. 예, 안 해보고는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보는데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포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굉장히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좀 밀어주는 사람도 있다. 이 나아감의 개처럼 이 지살도 그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또 볼게요. 아, 천을귀인이네요. 천을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사주 조금만 아신다 그러면은 다 아시죠. 귀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살의 일종인데 뭐 학당귀인 이것처럼 뭐 학당귀인, 문창귀인, 문곡귀인 뭐 많아요. 천복귀인, 복성귀인 정말 많죠. 태극귀인 제가 귀인에 대해서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로 치는 것이 천을 귀인이다. 사주에 여러분들의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으면은 더욱더 잘 될 것이다. 이제 귀인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운이 흐름이 이제 좀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천상의 기운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이렇게 천을 귀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을 귀인이 오는 그런 운 때가 있잖아요, 운 때. 날, 달, 뭐 이런 것도 좀 상관이 있다. 우리가 타로 점이니까, 이거는요. 이 사주 그 이론에서는 그렇게 뭐 운에서 오는 천을 귀인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타로 점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원진살 이렇게 나타났고, 병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진, 귀문, 관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애정사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떠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는 잠시 이별해 있어야 될 수도 있다. 좋은 게 있으면은 분명 어두운 면도 있죠. 물론 이제 운 좋게 바뀌는 거지만은 100%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정관계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 이거 보시면은 남자는 쪽은 이 벚꽃이 피고 낮인데, 여기 낮인데 이쪽에는 여자는 이쪽 밤이에요. 원숭이가 있고 달이 떠 있고, 이거의 원진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정사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집착하거나 아니면 막 내가 너무 서운하거나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애증 관계죠, 애증.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고, 가족과 좀 떨어져 있으면 연락 좀 자주 해주시고,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겠고요. 병자네요, 병자라는 거는 이제 정관을 깔고 있는 이 글자예요. 혹시 병자일주들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살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살 카드가, 이게 이 카드가 80장 중에 20장이 살 카드예요. 근데 살 카드만 나타났다가 이제는 60갑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자 연생이라든지 병자일주들은 더욱더 적중률이 있겠어요. 정관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관적인 면에 좀 더 신경을 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군가가 귀인이 도와준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 애정사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가게 되네요. 정말로 이 괴처럼 나아감의 모습입니다. 나아감의 모습이에요. 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구직, 취직, 승진, 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남자, 남자분들이라면 자식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카드 골라주시면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번 카드 이게 보니까요. 뢰수해라는 주역의 괴네요. 주역의 40번째 괴인데요. 해라는 거, 해. 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운도 술술 풀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리딩 해볼게요. 운의 흐름 한번 봅니다. 갑진이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진, 진토가 깔려있다. 근데 이제 갑이다. 와, 이거는요 굉장히 나아감의 괴거든요. 나아감. 진 다음에가 여러분들 뭐예요? 사화입니다. 사, 뱀이에요. 뱀.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이 6월 다음 해가 갑진년이에요. 자, 여러분들 개묘년도 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민년보다는 개묘년이 좀 나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묘년보다는 또 갑진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갑진년에는 이제 뭔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고, 될 사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는 다 될 사람들 아닌가요? 되실 분들 아닌가요? 자, 진은 사로 나아간다, 불로 나아간다, 활동한다 라는 것이고요. 진토 속에, 이 용이라는 글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재물,
관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감. 그러면은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무언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이게 섬인지 어디 뭐 시골 바다인지 뭐 모르겠는데 섬 같아요. 거기서 악기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호랑이도 있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아주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처럼 술술 풀리는 그런 운이 올 것이다. 그리고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테일 카드 보면서 유의할 점도 좀 알아봐요, 여러분들. 병신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역마살도 나타났네요. 자, 병신이라는 건 이제 재물적인 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일 하다 보면 이제 재물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재밌는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제일 좋은 행복한 삶입니까? 삶이 일안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해더라도 뭘 하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재물운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한다. 재물이 좀 쌓일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병지 있다. 근데 이게, 이 카드 만드신 분이 이 12 운성에 좀 입각해서 만들었다.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병 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12 운성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뭐, 이제는 아기로 막 이제 걸음마 했다가 이제 장성해서 늙어 죽는다. 사람 늙어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이라는 거는요, 뭔가 역마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그 여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은 유의하셔야 되겠죠? 역마살이다. 이제 어디론가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단식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디테일 카드 한번 다른 카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뢰, 수, 해처럼 막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걸 길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협업하고 분업할 수 있는 그런 오래 갈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애정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더 장기적으로 길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나타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커플인데 이건 돈을 또 쥐고 있습니다. 같이 돈이 좀 생겨난다. 가정에 돈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2번 뢰수해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운 좋게 흘러가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이 그림은요, 주역의 45번 괴인데, 택지취,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잘될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네요. 자, 정묘라는 곳이 나타났네요. 정묘인데 어떤 여인이 가야금을 키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여인이 또 다가오고 있고.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좀 부티나 보입니다. 네. 정묘라는 거는 여러분들,
목생화에서 편인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을 만들게 된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 예술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타로 하시는 분들, 뭐 요가 선생님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뭐 미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만의 자격 권리, 자격증 이런 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부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자격증을 따도 뭔가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정인이 더 좋죠, 사실은. 근데 편인은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요. 예. 내가 쓸 수 있는 것,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일단 나타났고요. 또 한 장 볼까요? 지살이네요. 이 카드가 아주 자주 나와요. 좀 더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택지 취를 골라주신 분들. 일단 지살 하나 뽑아놨고, 또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술입니다. 갑술 역시 편지를 깔고 있는데요. 공부, 정말 특이한 그 여러분들 공부, 특이한 거 하시는 분들 있고,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여러분들은 뭐 애견 미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보석을 판다, 막 이런 글을 쓴다. 자격증을 딴다. 이제 무슨 세무사 자격증을 딴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모양새인 것이 바로 이 지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살. 내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 자리로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동수도 좀 있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카드 이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잘 돼,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여도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성취감이 있겠다. 앞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한 장 보죠. 네, 좀 이렇게 많이 섞어 볼까요? 제가 이 카드를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화개살이 나타났네요. 화개살. 마치 여러분들 카드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더 월드 카드처럼. 더 월드 카드 같아요. 자, 화개살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든 화개살은 뭔가 좀 끝난다, 닫는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간다, 윤회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월드카드처럼 뭔가 하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모습,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우아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 대신 안 되는 건 빨리 접고 가야 된다라는 유의점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화개살, 더 월드 카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 카드 마지막으로 하나 뽑아보고요. 주의할 점도 있으면 한번 알아볼게요. 하이프리 스트레스 카드고요. 투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결국에는 재물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관적인 요소, 그게 먼저잖아요. 관적인 요소가 올라가면 분명히 재적인 요소도 따라오는 그런 좋은 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이 카드는 뭐 남녀 사람이 이렇게 탁 같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게 이 주역계에서 뇌풍항이라는 건데요. 뇌풍항이 뭔가 딱 봤더니 뇌풍항이라는 것은 뭔가 오래도록 변치 않다 뭐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오래도록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좋은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유의할 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병 오다라는 거네요. 태양의 기운이다. 더썬 카드처럼요. 뭔가 좀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죠. 어디 전투에 나가는, 무사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의 어떤 그 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선제압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뭐 병호생들 계신가요? 혹은 뭐 병호일주들. 보면은 이 간효치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가 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간효지동은 보통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의 성취도가 올라간다 라고 나타나죠.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병호 중에는요. 프리랜서들. 돈더 많이 벌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특히나, 어쨌든,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자신감이 생겨나고, 나의 승진수, 그 다음에, 내 개인의 명예 운이 올라간다라는 것, 이 태양의 기운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제가 항상 이거 간효지동 나타나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뿌리가 들어오니까는, 그 재물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럴 때는 이렇게 좀확 세게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대인 관계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보죠. 을묘네요. 또 간녀지동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주에 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분들이 계시거나 간녀지동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 카드처럼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거죠. 고집이 있는 거죠. 을묘, 병호. 자, 3대 고집일주 뭐예요? 신유, 을묘, 뭐 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호 만만치 않죠. 다만 병호라는 것은 좀더 두루두루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을묘라는 거는 더욱더 개인적인 부분의 성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을묘. 그리고 이제 뷰티 쪽이라든지, 예. 이런 일 하시는 예술적인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올라간다. 라고 나타나네요. 자, 한번더 봅니다. 천을 귀인 나왔어요, 여러분들. 천을 귀인이 이 사주에서는 가장 높게 사는, 높게 가치 있는, 그런 귀인이라고들 하죠. 예, 천을 귀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천을 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천을 귀인이 나오면 더 이상 무언가를 뽑으면 안 돼요. 간효지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쵸? 비견 겁제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성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적인 측면에서 나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천을 귀인, 뭔가 좀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결과가 좋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천을 귀인이거든요. 이렇게 간여지동 뿌리로 오니까는 내가 관, 재, 재물 이런 것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카드처럼 뭔가 하나 탁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카드 뽑아봅니다. 자, 투 오브 코인스 카드. 이 카드가 오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투 오브 코인스 카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요. 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와 이제 협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 오브 코인스. 재물을 운으로 좀 올라가는데 재물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해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